안녕하세요. 순아실입니다. 오늘은 사군자 중 대나무를 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나무 대를 칠 텐데요. 단목에서 농목을 끝에 묻혀서 대나무 대에 농담을 주겠습니다. 위로 쭉쭉 뻗게 곧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나오는 작은 대나무 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머릿속에 구도를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 중요해요. 대나무 마디 선을 그려주고 잎이 나올 때 필요한 잔가지들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상 자꾸 제 어깨가 화면을 가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 각도를 잘 잡아야 되겠어요. 다음엔 위치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잎을 그릴 건데요. 대부분 1엽에서 5엽까지 많이 그리고요.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나오는 잎사귀들을 잎사귀는 먼저 농목으로 힘있게 뻗어나가게 그리도록 가면 갈수록 이제 농담 변화를 적으면서 잎사귀들을 그리도록 할게요. 옆에서 보는 잎사귀는 아무래도 얇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 조절으로 두께나 모양 변화를 적으면서 빠르게 그리셔야 돼요. 천천히 그리면 물이 번지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대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을 하다 보면 물 조절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붓에서 물기를 좀더 빼고 물기가 많을 때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지 화선지에 남아있는 물이 스미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에서 나오는 잎사귀도 그려주고 지금 살짝 녹목에서 지금 중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화선지가 젖어서 육안상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마르고 나면 확연하게 먹 농도 차이나 물량의 차이나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나왔던 대나무 잎도 이제 제가 지금에서 살짝 인식을 하고 카메라 위치를 바꿨습니다. 위에서 구도상 좀 허전해 보여서 잔가지를 좀더 넣고 잎사귀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뒤쪽에 있는 거라서 거의
중국에서 더 물을 섞어가지고 더 담담하게 억색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멀리 있는 입과 앞에 나와 있는 입은 농담 변화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서는 완전히 말랐을 때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말랐을 때의 느낌이에요.